어쨌든 그렇죠. 오늘 얘기 난 김에 리정 씨가 한번 한 두 개 정도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거 그 직접 만든 안무. 자, 우리 리정 씨 한번 박수 좀. 그냥 걸어도 춤이야. 그냥. 이거 춤 장난 아닌데. 표정을 봐야 돼. 기가 막혀. 진짜 예술이야. 표정을 봐야 돼. 방송을 봐야겠다. 너무 좋죠? 아니 가지고 논다 그냥 막 이거를. 와 반절이 아 너무 좋다.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너무 좋아. 샘들 너무 좋아.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 그냥. 아 옆에서 자꾸 지효가 자기 춤 배울 거라고 막. 아 진짜. 자기도 가봐야겠대요 학원에. 그러면 일단 우리 저기 지효 씨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일단 그 조금 전에 있지. 예, 요 노래. 네 느낌대로 쳐보세요. 느낌대로. 네 느낌대로. 여기 송찌. 아, 네. 여기 송찌야, 송찌. 송찌. 자, 드랍 더 빗! 왜냐면 지효도 그 춤을 몇 개를 또 출 줄 알기 때문에. 많이 늘었어, 언니가. 많이 늘었지. 춤에 관심이 좀 있어요. 리듬 탄다, 리듬 탄다. 스텝 범사람지 않아요. 이제 어깨 나온다, 이제 어깨 나. 5, 6, 7, 8. 오! 좋아요, 충분하다. 오빠, 야, 이거 언제까지 어깨 출근을 추기할 거야? 그거 아니야? 자, 심사평을 일단. 심사평 듣자. 심사평을 네 분의 쌤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아,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 아, 일단은 춤이 너무 좋았던 게 첫 번, 딱 음악 시작하자마자 완부터 박자가 너무 잘 맞아. 완, 완, 완. 네, 완, 테포. 돈 벌라고, 씨. 아니야, 그거야. 들어봐요. 그다음에 1, 2, 3, 4 해서 아 저분 그냥 초보니까 1, 2, 3, 4 했나 보다 근데 바로 엠박이 들어왔어. 1, 2, 3, 4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바로 멘트가 장난이 아니시네. 리듬 메이킹 너무 잘 되셔서 평소에 음악 굉장히 좋아하시는. 와. 자, 다음은 우리 YGX의 리더, 예, 리정 씨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춤을 만들었는데 일단 한번 보고 이렇게 따라준다는 것 자체가 와 한 통속 한 통속 야 잘 약간 전문 용어 써줘야지 바디 발란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름이 다 들어갔고 제약하지 바디 발란스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너무 좋은데 아이솔레이션이 너무 잘 그리고 이제 리듬감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네. 자 그러나 이때 이제 다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지만 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아이키는 해놓는다 쇼폼에 또 굉장히 또 네. 예, 강점이 있는 또 아이키가 있기 때문에 아이키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의 춤살이랑 되게 비슷해요 누구요? 누구? 좋아하는 분의 춤살이랑 되게 비슷해요 누구요? 누구? 우리 엄마 아니 솔직하시네 제가 우리 엄마가 잘해 아 좋다 아이솔레이션이 우리 엄마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좀 약간